이거를 해서 이제 참 많이 편안하게 또 퀘스천 묻고 답하기도 혹시 수행평가 하셔요? 퀘스천에 대해서 여기 검색창에 가셔서 퀘스천 저 이게 날로 먹는 수행평가들인데요. 저는 복잡한 거 안 해요. 퀘스천에 대해서 여기 퀘스천에 대해서 말하기 평가자료를 사이트 게임으로 하겠죠.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이거는 이것도 제 발명품 중에 아주 훌륭한 발명품.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시험이 3단원을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럼 도비라에 첫 쪽에 나와 있는 단원의 핵심 목표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어센틱 퀘스천을 만드는 거예요. 좀 수고롭지요. 근데 한 번 만들면 5년 써. 여기서 플랜트가 나오고 단원의 핵심 목표고 또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나오고 look for 뭐지 그 can cook for your parents. Interesting. Oh, yes, I do. Plan to do. Like to. What to find. Enjoy. 링링링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이거를 제가 무슨 퀘스천을 미리 만들어 놔요. 20, 30개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전제가 서술형으로 낸다예요. 이 중에서 골라서 서술형으로 낸다. 이렇게 하고 미리 공개해다. 준비하고서 이거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것도 시험을 어떻게 보냐? 이거 물어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질문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검색창에서 from text site from text를 이것도 저 텍스트 저를 편하게 해주는. From text to speech, 텍스트를 스피치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From text to speech 그러면 사이트 이름이 From text to speech.com이야. 이든 이런 거 선생님들의 인생은 저를 만나기 전과 before와 after. 이런 거 잊어버릴지 그럼 선생님 그거 텍스트 읽어주는 거 뭐예요? 그러면 바로 답해드려. 저는 이걸 휴대폰 바탕에 깔아놨어. 이게 뭐 내 말을 얘가 다 해주는데 뭐 그 여기다가 붙여놓은. 그리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해리 남자 목소리, 빠른 소리, 상반 애들은 베리 패스트 전라 빠른 소리 이 크리에이터. 상반 애들은 베리 패스트 해두잖아. 걔네들도 거기서 성취 동기를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잠시 뒤에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내려받으시오. 이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summer?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can you cook for your parent? 신청지죠? 그래서 애들한테 반통으로 다 뿌려. 반별로 2학년 2반, 2반, 3반, 4반 2주 뒤에 볼 거니까 이거 가지고 귀에 첫독 들고 다니라. 중간고사 서술형 당연히 여기서 나온다. 왜? 단원의 핵심 학습 목표니까. 이거 출제 안 하는 학교는 똥통 학교. 이렇게 다 그런 애들이 중간고사에 서술형은 출제되지. 또 실제로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또 쓰게 해. 오센틱해야 돼. 니네들 답을 써놓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이게 일이 되는 거야. 외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니네들 답을 진짜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그러면 대충 I play 컴퓨터 게임 할 사람은 I play 컴퓨터 게임 학술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파일 주고 충분히 연습을 시켜. 얘들아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귀에 못이 박혔겠지? 충분히 우리가 늘 우리는 영어과에서는 노출의 부족. 그 노출의 부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가 커서 대고 이거 저기도 돼요. 휴대폰에서도 이렇게 똑같아. 휴대폰에서도 잘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동영상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누르면 MP3가 딱 저장이 돼. 이만큼. 대화 형식으로 하려면 노동이 편집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개의 목소리를 해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마죠. 내가 방법을 알아. 그 막 두 개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진 말자. 그럼 오바다. 시간 문제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수익 평가에서 듣기 평가가 들어가면 수익 평가 문제를 좀 적게 내도 되잖아요. 그렇지. 서술형으로 하니까. 네네. 서술형, 논술형이 포함이 된 비율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듣기로 하게 되면 지금 뭐 디테이션 같은 거로 시험 봐도 어차피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받아쓰기해도 되고. 그렇죠. 받아쓰기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답을 쓰는 것도 어차피. 단어 받아쓰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 단어 받아쓰기는 이렇게 알아봐도 되고. 아유 너무 착하게 열심히 살아와. 그러니까 소진되지. 근데. 손님들 별로 소진되어 보이진 않아, 사용자.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저장이 되니까 그걸 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마다의 핵심을 이렇게 묶어서 담는 게 이렇게 그때 그렇게. 그래서 사이킥 게임, 도비라, 그러니까 단어의 학습 목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왔어요. 저장해 듣기 말로 먹는 수행 듣기 했죠. 저장됐죠. 네, 듣기 이걸 클릭한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자 그리고 수행 효과 옵니다. 랜덤으로 봐요. 막 찍어. 내가 안 읽어. 애들이 들은 목소리 그대로. 자 1번 You cook for your parent.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Yes, I do.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그럼 yes, I am. Why not? 반드시 free is enough. 세 문장은 돼야 돼. Yes나 no라고만 답하면 손님한테 반말하는 거야. Yes, I am. Why not? Doing in your free time. I like playing basketball. If you want to find out what your friend is interested in, What do you say? 와, 너무 빠르다.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거. 근데 이게 중간 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는 어렵진 않아요. Audacity라는 프로그램, AUDACITY 거기까지 하지 맙시다. 그냥 안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English SHRD Cell IS Do you exercise regularly? Do you exercise regularly? Yes, I do. No, I don't. 그런데 yes는 no라고 한다면 1점, 3점. 그래서 랜덤으로 하니까 제 몸 이게 뭐 그냥 대충 합계만 하면 돼. 그래서 점수 10점. 다섯 개 이 두 한 문제 2점씩 해서 10점. 그래서 저 이게 상당히 통합 수업 듣기 읽기 말하기 이건 듣기가 들어가잖아요. 듣기와 말하기가 다 들어가고 또 쓰기도 들어가지 다, 또 읽기도 들어가지 단어의 핵심 문장 읽고 이해하고 또 거기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